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소서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소서에 대한 답변은 두 갈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. 평소에 대화할 때 우리나라는 미갈식이 많은데요. 두 갈식으로 결론부터 말하는 게 좋습니다. 면접관 질문에도 두 갈식으로 말할 때 빨리 이해했다는 인상을 줄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원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사 소개를 먼저 읽어보시고 회사, 회장님, 대표님들의 인사말을 읽어보시면 그 회사가 좋아하는 방향성이 나옵니다. 만약 회사가 도전 정신을 중요시하는 회사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본인의 경험을 기술하는 게 좋고,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면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역량과 경험을 예로 들면서 그 방향성에 맞는 맞춤형 인간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자소서 써보시면 합격할 수 있으실 거예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공유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